뭐야? 설마? 으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 테러 앳 오크하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의 도트 그래픽 공포 게임입니다. 원래 한글 정발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다가 우리 의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만들어 주셔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프롤로그. 일어나거라 테디,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노라. 테디, 가면이 그대를 부르고 있다. 한 번 더 행할 때가 되었다. 네, 받들겠습니다. 지하실로 오거라 테디, 기다리고 있음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사시네요. 현재 목표 보기, 지하실을 찾으십시오. Q키네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볼까요? 화장실인가 이게? 푸른색 초 소지품에 추가됨. 인벤토리는 어떻게 봐? 탭키 소지품 어떻게 사용, 버리기, 나가기. 오케이. 오른쪽은 벽으로 막혀 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빛을 갑대어 있는 문. 게임 메뉴 열기. 소지품 열기 탭. 계단 아래쪽으로는 못 가네. 뭐야 이거? 뭐지? 좋아 좋아 좋아, 내 의상이 거의 다 완성됐어. 이 의상을 입으면 아이스크림을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다 광대를 좋아하잖아? 아니, 생긴 거는 완전 범죄자같이 생겼는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헉! 뭐였지? 바로 밖에서 들린 것 같았는데. 넌 또 뭐야? 아, 그래. 이제야 네 생각이 들리는군. 너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만한 형태로 변하였단다. 이제 우리는 연결되었다. 테디, 이 가면을 쓰면 넌 나를 섬기게 되면 내 힘을 나눠 가지게 되리라. 함께 위대한 일을 시작하자꾸나. 외계 생명체야? 왜 아직도 몸부림 치고 있는가? 너의 운명은 거부할 수 없다. 이 판자로는 너를 나에게서 지킬 수 없어.
넌 내 것이야, 테디. 네, 죄송합니다, 주인님. 제가 받들겠습니다. 아, 거부하려고 했구나. 톱을 가져와서 이 판자를 부숴라. 톱. 톱이 여기 있나? 올바른 양초가 없군. 초를 순서대로 둬야 저기를 열 수 있나봐요. 붉은색 초. 테디의 놀이방에 봉제 인형을 추가했습니다. 어? 수집 아이템인가봐. 여기 걸려있는 시체들은 뭐야? 어머, 얼굴 가죽? 에? 어? 순서가 있나? 육신의 재물을 바쳐야 한다. 순서가 뭘까? 일단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오른팔, 왼팔, 다리, 머리네.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 들어가자. 아, 여기에 막 도구들이 엄청 많이 있네. 녹색 초. 보라색 초. 지금 초는 4개를 다 얻었어요. 이제 여기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토 얻기 진짜 힘들게 해놨네.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놨니? 아, 얻었다, 얻었어. 아니야, 공구하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해야지. 여기 있다, 판자. 잘라. 이야, 이걸 한 손으로 자르네. 강하다, 테디. 들리는가, 테디? 그 가면이 너를 갈망하고 있다. 네, 들립니다. 절 부르고 있군요. 세뇌당했나봐. 가면을 쓰거라, 테디. 그 힘을 받아들이거라. 그러면 보상이 있으리라. 아, 저 가면 아까 그 외계 생명체가 퇴하고 뱉었던 그 가면 아니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더 가까이 오거라. 얼굴을 보고 싶구나, 테디. 오야, 가면 짱 무섭게 생겼어. 미친. 에? 에? 바닥에서 썩어가는 육신을 가져오거라. 내 기꺼이 먹겠다. 아, 저 포장되어 있는 게 얘한테 주기 위한 먹이구나. 내게 먹여라, 테디. 예. Yeah. 마가. 맛있어. 육신의 맛이 좋긴 하다만 이것만으론 버틸 수가 없구나, 테디. 나가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신선한 고기를 구해오거라. 받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군요. 제1장. 악몽의 테디. 오늘 밤은 온통 재방송인 것 같네. 하하, 알아, 자기. 하지만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인걸. 오늘 하루는 정말 너무 길었어. 자기 전에 위층에서 샤워나 해야지. 속보, 테디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밤 일찍이 두 성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어 워크아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테디를 찾아내기에는 새로운 단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주로 커플과 가족을 노린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동행 금지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밤에는 반드시 실내에 머물고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웃긴 게 테디라는 인물이 범인으로 특정이 됐는데 처치를 안 한다고?
아, 그러니까 테디가 범행을 저지른 거는 알지만 테디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해서 못 잡았었던 거구나. 테디의 위치나 수상한 정황을 알고 계시다면 즉시 오크하트 경찰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등골이 오싹해지네. 그 괴물이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기 전에 막았으면 좋으련만.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있는 한 광대 옷을 입은 멍청이가 당신을 해칠 일은 없으니까. 와, 플래그 150만 개 시계 박혔다. 지금 큰일 났다. 휴, 풀어보고 나면 설거지하는 거 잊지 마. 아까 깜빡했잖아. 이번에는 여성 캐릭터로 움직일 수 있군요. 큰일 났네. 이제 광대 좀 있으면 오겠다. 이게 뭐지? 이게 왜 빛나고 있어? 지금 당장 지하실로 내려갈 필요는 없어. 여기가 지하실 방향이군요. 일단 그러선 상호작용이 안 돼요. 이따가 남자 캐릭터로 플레이할 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어? 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금속 선전등이야. 그렇군. 현재 목표 위층으로 올라가서 샤워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 여기가 정문이고. 일단 집을 조금만 둘러볼게요. 2층 집도 넓네. 타일러의 총기함. 열쇠는 없어. 총기함. 어? 이걸로 이제 테디 잡을 수 있겠는데? 테디의 악행을 끝내주자. 테디도 괴로워할 거야. 원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아이였잖아. 아이스크림 많이 팔 생각에 싱글벙글했던 애가. 샤워한다. 으이야. 경찰이 아직도 그 미치광이를 못 찾았다니 충격이네. 어쨌든 위층에 있는 내 총기함을 확인하고 권총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어. 짐실로 가서 총기함을 확인하세요. 아? 설거지하라니까 시애끼가. 아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잘 있는지 볼까? 별일 없어 보이네. 혹시 모르니까 열쇠는 갖고 있어야겠어. 테일러가 갖고 있네 열쇠를. 내려가서 설거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애슐리가 날 죽일 거야. 타일러의 총기함 열쇠 소지품에 추가됨. 이게 들어갈 수 있나? 야봉. 타일러 그만해. 변태처럼 굴지 마. 미안. 너무 변태 같긴 했어. 거지 같은 설거지. 흠. 이상한걸? 분명히 이 창문은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 헉! 들어왔나 벌써? 더러운 접시 소지품에 추가됨. 더러운 접시 사용됨. 축축축축. 아니 설거지 왜 이렇게 대충 해? 미친 거 아니야? 좋아, 다 끝났어. 이제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꺼내놔야지. 아니 뭐 그냥 물로만 쉬쉬한 수준인데? 아, 지하실 오른쪽이구나. 좋아, 쓰레기들을 치워볼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테디와 왔다. 뭐지? 어머! 어머!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뭐지? 정전된 건가? 타일러, 전기가 나갔어. 타일러? 진작 어디 있는 거야, 타일러? 너 옷 입고 샤워했니? 너무 어두워. 1층 벽장에 있는 손전등을 가져와야겠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 야, 씨,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 지하실로 내려가서 타일러를 확인해봐야겠지? 타일러를 잘 타일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있는 거야, 타일러? 아! 타일러! 세상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저기 쳐다보고 있다. 저기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전화가 어딨어? 이게 전화야? 제발 빨리. 빨리 받아. 경찰서가 왜 이렇게 안 받아? 오가드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테디가 드릴 닥쳐서 지금 제 남자친구를 죽였다고요. 진정하세요.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겠어요? 웨스 헤이븐가 빨리 와주세요. 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잘 들으세요.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고 가능하다면 무장하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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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의 총겜이 바로 저기 있지만 열쇠가 없어. 타일러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야. 찾아야만 해. 그럼 지하실까지 가야겠네. 나 너무 무서워요 이게. 타일러의 머리가 없네. 아 여기 있네. 아이고 타일러 어떡해. 지하실 여기 있다. 세상에 정말 미안해 타일러. 타일러의 총겜 열쇠. 야 같이 살던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나 같이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하긴 하다 얘도. 좋아 이 개자식아 덤벼봐. 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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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죽었어. 이렇게 허망하게?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 같군요. 시체는 확인했어? 테디 맞아? 정말 죽은 건가? 그래요, 그 자식입니다. 저 젊은 여자가 그놈을 해치웠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진짜 장난 아니네. 사라가 진술서를 받으려고 그 여자를 경찰서로 데려갔다더군. 적어도 오크하트의 주민들은 그 미친아이가 마침내 죽었다는 걸 알면 좀 더 편히 잘 수 있겠네요. 제1장 완료. 테디가 혹시 여러 명인가? 1년 뒤 오크하트 묘지. 뭐야? 설마? 아니 불사야? 아 그 외계 종족의 힘을 물려받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구나. 헐. 제2장 테디의 부활. 몇 시간 뒤 오크하트 경찰서. 안녕하세요 사라, 오늘 밤은 좀 어때요? 아 오크하트 야간 근무라고 해봤자 지루하고 그렇죠 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단장님? 내일 캠퍼가 개장하기 전에 오크하트 캠프로 가서 상담 교사들을 만나 안전 브리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쓰러진 커다란 덕갈나무가 거기 다리를 막고 있더라고요. 헤델리가 여기 오면 그 나무를 치우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무가 치워지기 전까지는 상담교사들이 거기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연쇄살인마 테디의 끔찍한 공포를 지역 주민의 슐리 로렌스가 종식시킨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민들은 오늘 일찍이 테디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살인마는 죽었지만 그자의 범죄는 잊히지 않겠죠.
벌써 1년이나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정신 나간 일이죠. 애슐리는 지금 오크하트 캠프에 있대요. 올해 상담교사로 지원했다고 해요. 그애한텐 좋은 일이죠. 불쌍한 아이. 그 아이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사람은 없어야 할 텐데. 어쨌든 헤들리한테 거기로 가서 그 나무를 치우는 걸 도와달라고 할게요. 고마워요, 사라. 전 캐빈으로 돌아갈게요. 조심해요. 헤들리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겠어. 헤들리를 찾으십시오. 들리들리 헤들리. 아니 왜 경찰서가 이렇게 미로 같아. 헤들리를 찾아야 해. 감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야. 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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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이 어딘데? 무기고 열쇠가 없어. 여기다. 감옥. cells. 화장실. 뭐야 저거? 테디의 놀이방에 봉제 인형을 추가했습니다. 아, 히든 아이템이네. 한 챕터당 하나씩 있나봐. 여기 또 다른 bathroom. 안녕 사라. 무슨 일이야? 저기 헤들리. 아, 얘가 이름이 헤들리구나. 방금 스카우트 단장 비버가 들렀다가면서 오카하트 캠퍼로 가는 길을 치우는 걸 도와달라던데. 알겠어. 에릭이 지금 내 순찰차를 고치고 있거든? 끝나는 대로 거기 가서 비버 쪽을 도울게. 아, 그나저나 에이스가 널 찾더라고. 그래? 당장 가봐야겠네. 통제실에서 에이스를 만나봐야겠어. 통제실로 가서 에이스와 대화하십시오. 오른쪽 한 번쭉 가볼까? 가라지. 차고가 있네. 지금 당장 차고에 들어갈 필요 없어. 통제실. 여긴가? 오피스? 맞는 듯. 어? 아이 뭐야. 한 챕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더 있네. 디스패치. 에이스 부르셨나요? 아, 사라. 그래. 방금 러셀 보안관하고 무전으로 얘기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비품실 열쇠를 가져다가 샤워실을 청소해달라더군. 뭐라고요? 왜 하필 저요? 관리인은요? 아무래도 병이 나서 오늘 밤엔 출근을 못한대. 좋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잖나. 나 참.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보안관 사무실에서 비품실 열쇠를 가져오십시오. 여기가 보안관. 셰리프가 보안관이란 뜻이고요. 열쇠를 얻었고요. 비품실에서 네걸레와 양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라커. 여기가 비품실인가? 비품실에서 물자는 양동이와 대걸레를 가져와야 돼. 여기가 아니군요. 비품실 열쇠 사용됨. 여기군요. 물자는 양동이와 대걸레. 소지품에 추가됨. 오, 이렇게 드륵드륵 끌고 다니네. 오, 야, 모션 진짜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 어, 어두워. 이건 무슨... 누가 샤워 중이야? 젠장, 에릭에게 여기 전구 좀 가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누가 이 샤워기를 다 틀어놨지?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야. 아니, 샤워실 물을 다 틀어놨어? 미쳤네. 아니 이렇게 와. 아니 너무 애들이 갑작스럽게 죽어. 와, 야, 가슴이 관통당해서 죽었어. 뭐 좀 먹으러 가고 싶네. 에릭이 순찰차 수리를 끝내기 전에 휴게실에서 먹을 거나 가져와야겠어. 목표 업데이트. 휴게실에서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사무실의 가장 끝쪽이 휴게실이지? break room 있다. 세상에, 베어클로라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이 바지가 이제 겨우 맞잖아. 그냥 샌드위치나 만들어 먹어야겠다. 야, 자기 절제가 뛰어난 분이시네.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가져오십시오. 어디 보자. 상추, 햄, 치즈, 우유랑
야, 뒤 제발. 뭐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휴식 시간이 끝난 것 같네. 헤들리의 순찰차 작업을 시작해야겠어. 리프트를 작동시킨 다음 연장을 챙겨야겠는데. 자동차 리프트를 작동시키세요. 도구를 가져가기 전에 리프트를 작동시켜야 돼. 이제 내 도구만 있으면 돼. 야, 괴물이 되고 나서 더 괴물이 돼버렸는데? 힘이 너무 세. 공구상자 소지품에 추가된 스크루드라이버, 렌치 소지품에 추가됨, 연료통. 이제 됐어. 순찰차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군. 또 온다. 다 죽인다. 경찰 다 죽인다. 헤들리, 너야? 아직 순찰차 작업 중인데 여기 타이어 좀 굴려줄래? 헤들리? 아니 좀 한 번이라도 쳐다보지. 아이고, 대체 무슨 소리였지? 동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는데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소리를 조사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구역에는 아무도 없는지부터 확인해야겠지. 여기에 시체가 있을 거야. 어, 진짜 저거 빈가? 아, 열어보고 싶지 않은데? 으아, 세상에, 저거 헤들리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에릭과 사라를 찾아서 당장 무기고로 가야겠어. 보안관 사무실에서 무기고 열쇠를 가져오십시오. 사라를 찾아야 해. 라코룸을 확인해봐야겠어. 라코룸. 이미 애들 다 죽은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나 보다. 피. 아이고, 사라. 사라. 너까지. 무기이고. 무기고 열쇠 사용됨. 탄약을 좀 챙겨가야겠어. 좋아, 이 개자식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무기 사용이 좌클릭이야? 어, 내가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네. 자고로 가서 에릭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겠군. 가라지 차고. 이런 젠장, 에릭인가? 엉망진창이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프로판 가스통이군. 총알이 빗 맞으면 폭발할 수 있지. 혹시 모르니 근처에 있지 않는 게 좋겠어. 도대체 이 문양은 뭐야? 방금 뭐였지? 어? 죽었습니다. 가스통 옆을 지나갈 때 발사를 해야 되나봐요. 솔직히 가스통 폭발하면은 이 일대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였지? 펑. 됐다. 바로 발사. 어? 뭐야? 저건 뭐였지? 테디 같았는데. 통제실로 돌아가서 보안관에게 무전을 보내야겠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 땅속으로 들어갔어. 죽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괴물이 됐네.
통제실이 어디? 여기구나. 러셀 보안관님 들리십니까? 러셀 보안관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말해보게, 러셀 보안관이야. 러셀 보안관님, 당장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다들 죽었어요, 보안관님. 전부 다요. 테디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요. 아! 아, 뺏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이스? 방금 총소리였나? 에이스, 대답 좀 해보게. 에이스! 테디. 주 인 렘. 테디, 너는 날 실망시켰었지. 하지만 쓸모를 찾았단다. 그래서 널 다시 불러냈지. 가면은 너와 융합되어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주인을 갈망하고 있구나. 널 죽인 그 소녀 말이다. 가면이 그 여자를 부르고 있어.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거라. 여기 있는 육신을 허비할 생각은 없다. 내 자식들을 이용해 그자들을 감염시켜라. 그러면 그자들도 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받들겠습니다. 와, 시체를 감염시킬 수 있어? 어머, 내용이 흥미진진한데 어떻게 흘러갈까? 제2장 완료. 제3장 비버에게 맡기면. 잠시 후 오크하트 산림관리소. 경찰서에 있는 동안 발전기의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창고에서 연료를 가져와서 연료를 보충해야겠어. 그리고 무전기로 오크하트 캠프에 연락해서 도로 상황을 알려야지. 작업장에서 연료를 구하십시오. 발전기에 연료를 채우십시오. 이게 그 쓰러진 떡갈나무인가? 엄청 크네. 여기로는 어떻게 왔대요? 이게 뭐야? 오크하트를 만드는데 사용된 첫 번째 참나무를 묘사한 기념물이야. 밀가루 자루와 식칼은 이곳에 정착한 지역 농부들을 상징하지. 와, 근데 부금 되게 좋다. 초. 초? 이거 한글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발전기를 켜야 해. 작업장에서 연료를. 와, 붉은색 철제 연료통. 여기에다가 연료통을 넣고. 됐나? 됐다. 오, 불 들어온다. 이러면 되겠지. 오크하트 캠프에 무전해야겠어. 전기 들어와요. 장작이 없네. 그러게, 시청자 수도 적고 후원도 안 들어오고. 장작이 없네. 농담입니다. 후원하지 마세요. 여기 어디야? 화장실. 무전기가 어디 있을까? 버섯. 테디의 놀이방에 봉제 인형을 추가했습니다. 머쉬룸. 하지 말라니까. 나 오늘 받을 만큼 받았다. 여기 있다, 무전기. 오크하트 캠프 응답하라. 응답하라. 스카우트 단장 비버. 안녕하세요, 비버. 여긴 릴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릴리,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군요. 캠프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헤들리 경관과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가서 길을 뚫을 계획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해요. 어머, 폭풍 때문인가 봐요. 뭐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장 가서 다른 상담교사들에게 알릴게요. 좋아요.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비버. 루루루루. 뒷마당으로 나가서 맥스를 확인하고 먹이를 줘야겠어. 맥스? 강아지인가? 개 사료 소지품에 추가됨. 여기가 뒷마당으로 가는 길인가 보지? 역시 강아지. 오! 오! 안녕 친구? 우리 귀염둥이. 개사료 사용됨. 숲에서 장작을 가져와서 벽난로에 불을 피워야겠어. 시청자 찾으러 가자! 여기 있구나, 우리 시청자! 아니 근데 설마 개까지 죽이겠어? 불안하다. 여기 있다. 아, 불안한데 불 딱 붙이면 뒤에서 빡! 테디가 빡! 대가리 빡! 안 나오네? 나왔다. 아,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가 어딘교? 저쪽이구먼. 어? 개다. 지나치네? 수가 있네? 근데 뭐야 이거? 상호작용을 하면 개밥을 뺏어 먹나? 아니면 강아지를 죽이나? 일단 지나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자. 뭐 밥 뺏어 먹는 것도 좀 그러니까. 아, 못 가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 맥스가 순해가지고 이런 애 봐도 짖지도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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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갈비를 뜯을 줄이야... 맥스가 짖는 것 같았는데 맥스한테 가봐야겠어. 미안하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닌 걸 어떻게 해, 자식들아. 내가 했냐? 내가 했지. 내가 F키 눌러서 했지. 근데 저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는걸. 아, 어떡해. 맥스! 마법사, 안돼 안돼! 이게 무슨 일이야? 조금만 버텨, 친구. 내가 도와줄게. 무슨... 어! 맥스 안돼! 내 발! 아, 비가 너무 많이 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아, 내 팔! 이러면서 뛰고 있네? 와, 나였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텐데 잘 뛴다. 도움 요청을 근데 어디서 해 도대체? 여기? 부전 친일 수 있는 곳? 오카트 경찰서 들어주세요. 에이스 헤들리 누구라도 제발 도와줘요. 아, 어쩐지. 야, 설마 이거 무기로 쓰냐? 아, 어쩐지 뭔가 시칼이 있는 게. 아, 야, 이 잘 떨어지네. 야, 걍 무기인데? 야, 이 뭐야, 왜 날이 왜 이렇게 서 있어 이거. 와, 씨.
엄청 무거울 텐데 잘 끌고 가네. 여기 있다. 아니었고. 뭘 좀. 여기다. 제3장 완료. 이렇게 끝난다고? 제4장 오크아트의 새로운 악몽. 그 시간 오크아트 경찰서. 헉, 왔다 경관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통제실로 가서 에이스랑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겠어. 걔네들 오염됐잖아. 감염됐잖아. 이거 괜찮은 거야? 문이 잠겨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의료키트 소지품에 추가됨. 여기 벽이 뚫려있네. 으아, 이 끈적한 건 또 뭐야? 어이, 거기 누구지? 어, 뭐야 저거? 오른쪽으로 그냥 쓱 갔는데? 잘 알아볼 수가 없군. 살아인 것 같은데. 가버렸어. 어, 저거 뭐지? 어, 터졌다. 스페이스 굴러서 공격하기? 재장전. 재장전이 필요하잖아. 구른다. 재장전.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 야, 씨, 경찰서 완전 오염된 거 봐. 무슨 알 같은 걸 까놨어. 여기 뭐야?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이걸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길 치울 수 있구나. 일단 길 따라서 쭉 가보자. 어. 야, 씨, 경관님 잘 쏘시네. 비품실 열쇠가 필요해. 문이 다 부서졌는 방 뭐야? 뭐야? 저 뭐야? 해피! 해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해피! 아윽! 잡았다. 사라가 완전 괴물로 변해버렸어. 너무 싱그러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라. 여기 벽이 뚫려있네? 야, 이씨! 이거 회복을 해야겠지? 사용. 체력 회복됨.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정도 맞았으면 회복해야겠지? 덕테이프. 전선. 전선? 이제 쭉 돌아가야 되겠네요. 야, 엄청 미로처럼 꼬여있다.
비품실 열쇠 사용됨. 반응성 화학물질. 폭탄을 만들 생각인가? 여기에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재료가 부족한가 봐. 여기로 가보자. 체크포인트 도달. 게임 저장됨. 헉! 저게 뭐야? 헐, 미친. 와, 와 진짜 죽음이란 건 순간이구나. 와, 씨, 너무 끔찍해. 알면서 다가가냐고? 아니 저렇게 난폭하게 휘두를지 몰랐지.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 한번 쏴보자고. 아니 이거 척수 쏜다고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응 안 맞아. 뭐야 히든. 반대편에 막혀 있어. 나온다. 반대편에서 막혀 있어. 뭐야? 피한다. 아! 피했는데. 아이고. 야 머리에 눈이 달렸어. 놈들이 헤들리도 공격했군. 살아있는 사람은 있나? 어 의료 키트다. 하필 오늘 저녁 메뉴가 낙지볶음이라고? 정말 끔찍하군. 미친 타이밍이야. 무기고에 약탈당한 것 같아. 이쪽에는 아직 연장들이 남아있군. 임시 폭발물을 만들어서 차고로 연결되는 감방에 있는 그 생물체를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적절한 물품만 찾으면 여기서 만들 수 있어. 기폭장치.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수제 폭탄? 이걸로 저 괴물을 산산조각 낼 수 있어. 동료였던 애들이 이렇게 괴물로 변한 거라서 더 마음이 아파. 그냥 괴물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쏴 죽였을 텐데. 여기 있다. 수제 폭탄 사용. 나이스. 좋았어. 많이 먹어라 개자식아. 어머! 피하기! 아, 냐앗!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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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피하기! 잡았다. 크로우바? 이걸로 문을 막고 있는 냉장고를 옮길 수 있겠어. 아이고. 그래 이렇게 괴물로 사느니 내 손으로 끝내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 얘네들도 그걸 원할 거야. 이걸 크로우바로. 딱히 크로우바를 이용해서 옮길만한 동작은 아니지 않았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밀었으면은 밀렸을 것 같은데. 아 공간이 너무 협소했나? 어! 뭐야 저거! 잠깐만 아이템 써야 될 것 같아. 사용. 아!
나야. 잡았다. 통제실 열쇠, 소지품에 추가됨. 얘가 아까 마지막 생존자 경관님이지. 샷건 들고 다니던. 통제실 열쇠 사용돼. 오크하트 경찰서 나와주세요. 에이스 헤들리, 누구라도 제발 도와줘요. 비버, 들리나? 여기는 러셀 보안관이다.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보안관님 당장 여기로 와야 합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버, 난리도 아니야.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끔찍한 괴물들로 변했다네. 뭐라고요? 맥스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꽤 심하게 공격했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안관님. 가고 있네, 비버. 잘 듣게. 경찰서에 오기 전에 에이스가 무전으로 테디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네. 이곳 상황을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오크하트에 뿌리 내린 악마 같은 게 있는 모양이지. 반드시 막아야 해. 내가 갈 때까지 숨어서 안전하게 있도록 하게. 테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서둘러주세요, 보안관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팔을 갈기갈기 찢어졌단 말입니다. 버티고 있게, 비버. 금방 가지. 아니야. 테디가 돌아올 리 없어. 말도 안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안 돼. 세상에. 새 사장 완료. 제5장 공포의 숲. 얼마 전 오크하트 산림관리소. 비버를 찾아야 해. 꽤 잔인하기는 한데 막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아? 도트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거 일단 19금 게임은 아니거든요? 연령 제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살아있으면 좋겠군. 여기에서도 의료 키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젠장. 좋아 보이지 않아. 애슐리라고 써있는 것 같군. 애슐리는 오크하트 캠프에 있는데 테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뭐야? 뭐야? 바닥에 무너졌어. 젠장. 도대체 여긴 어디야? 지하실인가? 웅크리기가 있네? 어머, 세상에, 비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어머,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못 가잖아! 으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너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려. 잡을 수 있어. 죽을라 그런다. 와, 피 엄청 흘리는데 안 죽네. 야야야, 이거 어떻게? 야! 한 대도 안 맞죠? 야이씨! 야!
잡았다. 에? 문이 생겼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아마 테디가 배후에 있을 거야. 놈을 찾아야 해. 애슐리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오크하트 캠프로 가야겠어. 제5장 완료. 5장은 굉장히 짧네. 그냥 보스전. 제6장 테디의 복수. 얼마 전 오크하트 캠프. 길이 막혔다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러 가야겠어. 다트 총과 함께 사용하는 추적 장치야. 다트와 함께 사용하면 지역의 야생동물을 추적할 수 있어. 어? 이걸로? 테디를? 큼직한 금속 곰덫이 몇 개 있네. 비버 스카우트 단... 뭐라고? 비버 스카우트 단장이 나와서 이 덫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지. 장비가 꽤 괜찮은 것들이 있군요. 지금 이거 못 먹고. 침실에 열쇠가 무려 두 개나? 뭐 이렇게 열쇠가 많아? 어? 히든템? 여긴 뭐지? 발코니. 바깥이군요. 아, 뭐 빛나는 건 줄 알았더니 빛방울 떨어지는 거였구나. 어, 애들. 아, 이 그 교사들인가 보다. 아, 그냥 애들이네. 얘들아, 아까 스카우트 단장 비버와 무전으로 얘기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쓰러진 떡갈나무가 캠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대. 우리 오늘 밤 여기 갇힌 것 같아. 걱정 마, 로즈. 껴안아서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또아처럼 말이지. 왜? 진심? 우리 뭐라도 하자. 지루해 죽겠어. 나야 상관없어. 근사한 가라테 동작이나 연습할 수 있지. 우리 캐빈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캐빈이 오두막인 것 같은데? 오두막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호들갑 떨지마 릴리. 로즈랑 나는 밤하늘 아래 텐트에서 식스팩 남자랑 데이트할 테니까. 놓아 닥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릴리 말이 맞아. 얘들아, 여기 캠프에 이상이 없나 확인해보고 나면 너희들 맘대로 해도 돼. 진짜 지루하겠네. 역시 애들이군. 침실에서 열쇠를 가져야겠어. 벌써부터 앞날이 걱정된다. 여기서 트롤 한 명 나올 것 같은데. 여깄다. 비버 캐빈 열쇠. 여기는 식당이네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 어, 뭐야? 이걸 다 둘러봐야 돼? 일단 상담교사. 저기 있는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 다 상담교사인가? 일단 독수리 캐빈부터 보자. 산업용 목재 파쇄기야. 작업자들이 내일 와서 죽은 나무들을 제거할 예정이었는데. 에단의 샌드백은 이쪽이지. 독수리 캐빈 열쇠가 없어. 제발 혼자 다니지 말고 누구 한 명 데리고 오지.
비버 캐빈. 여기를 들어갈 수 있... 응? 뭐야? 두 채네? 건물이? 비버 캐빈 열쇠 사용. 어우 어두워. 아, 이 선생님 죽을 것 같은데. 느낌 좀 겁나 쎄한데. 아, 왜 혼자 둘러봐요, 제발. 발전기를 올렸어요. 다양한 공구들, 캠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쓰이는 것들이야. 여기 뭐 그림 실습하는 곳인가봐. 여기 내 캐빈은 이상이 없어 보여. 늦은 밤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겠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갑자기요? 뭐하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얘네는 몰라서 그러나 보다. 어? 얘로 플레이할 수 있네. 얘 이름이 뭐더라? 침실에서 오래된 헛간 열쇠를 찾으십시오. 얘 있다. 얘네가 학생이 아니라 다 교사인가봐. 교사들이 각자 한 군데씩 잡고 순찰을 나가나 본데요. 오래된 헛간. 나 참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냥 내 트럭이나 고치러 가야겠다. 새 부품도 생겼으니. 문소리 무서워. 부품은 여기 있지만 공구가 필요해. 온실에 두고 왔었지. 온실? 온실이 있어? 아, 여기 온실이네. 재계 공구함. 좋았어. 새 부품들을 조립해서 내 에마에 장착해보실까? 이제 내 차례군. 침실에서 독수리 캐빈 열쇠를 찾으십시오. 독수리 캐빈. 산업용 목재 파쇄기야. 작업자들이 내일 와서 죽은 나무들을 제거할 예정이었는데. 안쪽에서 샌드백을 꺼내와서 설치해야겠다. 여긴 화장실. 으차. 이제 이걸 밖에 있는 스탠드에 설치하기만 하면 가라테를 연습할 수 있어. 아니 얘네 교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얘네 학생인가봐. 개철이 없어. 야, 비 오는 날에 뭐 하는 거야? 히야! 히야! 케이! 애들 이상해! 제도와 열쇠 챙기러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가자. 나 따라온다. 얘네 둘이는 껌딱진가 보네. 잠깐! 들어오기 전에 레크리에이션 센터 냉장고에 맥주 좀 넣어뒀거든? 가져와, 파티할 거야. 헤헤, 좋았어, 베이비. 한번 달려보자, 금방 올게. 뭐, 무슨 짓을 하시려고. 진짜 팔자 좋다. 하긴 얘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지.
아니 근데 맥주 가지러 갈 거면은 좀 같이 가지. 여기에 맥주가 있으려나? 주방. 이게 뭐야? 아 이게 그 아이스박스네. 용기를 내려면 몇 잔 마셔야겠어. 꿀꺽꿀꺽. 혼자 남았다. 침실에서 다람쥐 캐빈 열쇠를 찾으십시오.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열쇠를 계속 먹는 장면을 넣어야 했을까? 이 플레이 타임 좀 억지로 늘리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낚시 보급품 캐빈을 확인하고 냉장고가 아직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 다람쥐 캐빈 열쇠. 오른쪽엔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아무것도 없고요. 수집품이다. 미끼가 상하진 않았겠지? 자! 전부 다 확인했다 이제. 이쯤 되니까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이쯤 되니까 얘 이름이 뭐였죠? 테디. 테디가 좀 빨리 나와서 깽판 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 바로 나와주시네요. 얘들아? 잘 있니? 노아, 너야? 맥주 가져왔어? 야, 뭐야? 날 놔줘! 오메. 오메. 이건 뭐야? 재촉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맥주 마시고 있겠지? 하지마! 오우. 오 마이 갓. 와, 막 텔레포트 하네. 차고. 안녕하슈. 오일팬을 어디다 뒀더라? 여기! 야, 기름지다. 야, 가라데 연습. 드디어 나와 견줄자가 나타난 건가? 뭐야? 당신 누구야? 할로윈 복장 입기엔 좀 이른 거 아니야? 이봐, 당장 꺼지는 게 좋을걸? 경고하는 거야, 나 가라테 할 줄 알아. 좋아, 네가 자초한 거야. 세상에. 도트로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다니. 얜 어딨어? 아, 옆에 건물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못 왔다. 이쪽 아닌데 여기 있다. 안녕. 아니 그림 그리느라 뭐 신경도 안 쓰네. 여자는 좀 신사적으로 끝내주네요.
여긴 별 문제 없어 보이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러 가야겠어. 다들 원래 이제 경계 순찰을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그냥 놀기만 해서 다 당했고 얘 혼자 지금 진지하게 순찰하고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나봐. 역시 사람은 성실해야 돼. 어? 이게 뭐지? 저기 있는 건 에단의 머리띠인 건가? 포즈가 바뀜. 어떻게? 어떻게? 어이씨, 야, 깜짝 놀랐네. 세상에, 안 돼! 레크리에이션 센터. 뭐야, 왜 침낭이 헐! 구워지고 있네?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어?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순 없어. 그러고 보니까 테디를 죽인 애가 애슐리잖아, 그지? 자기 남자친구 잃고 총으로 죽였죠. 레크리에이션 센터 열쇠. 근데 필름 홀이랑 서플라이는 내가 아직 본 적이 없거든? 여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아, 이 히든 아이템 있었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비품실 열쇠가 필요해. 노아가 가지고 있을 거야. 젠장, 노아인가? 비품실 열쇠야. 거기서 무기를 찾아봐야겠어. 이번에도 애슐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쓸만한 건 별로 없지만 이 다트총 하나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추적용 다트를 쏘는 물건이지. 지역 야생동물을 추적할 때 쓰는 거야. 동료들을 죽이고 있는 자를 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그놈을 추적해서 경찰에 무전으로 알릴 수 있겠어. 추적용으로. 전투용이 아니라. 릴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담교사 캐빈으로 돌아가서 오크하트 경찰 쪽으로 무전을 해야겠어. 다른 데도 좀 둘러보자. 비버 캐빈 아직 안 봤거든요. 잠겼어. 올바른 열쇠가 필요해. 어? 여긴 아예 안 들어가지네? 어? 애슐리... 헉! 목 졸리고 있어! 릴리! 안 돼! 당장 놓아줘! 제발... 도와줘... 애슐리... 릴리! 이 괴물! 아. 으아, 이씨. 전 테디였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 자식을 죽였는데. 옷장으로 너무 오래 막아내긴 힘들 거야. 무전실로 가서 경찰에 연락해야 돼. 빨리. 빨리. 안 돼! 라디오가 산산조각 났잖아! 다트를 쏘자마자 놈은 그걸 뽑아버렸어. 혹시 곰 덫에 잡아놓을 수 있다면 다트로 쏠 때 눈치채지 못할지도 몰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다음에 여기 올 사람을 위해 메모 남길 수 있겠지. 추적장치를 사용해 테디를 찾아 응징할 수 있을 테니까. 겁나 빠르게 쓴다! 곰 덫! 소지품에 추가! 어떡해... 난 여기서 죽는 건가? 발코니에 덫을 설치하고 최후의 항전을 즐겨볼까? 뭘 즐겨, 이 미친놈아. 사용. 이 아이템은 여기에 쓰기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할 수 있네. 절 깔고. 방금 1층 문을 부쉈어. 곧 여기 올 거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테니 제대로 해야겠어. 체감의 넷! 아! 기다려라 테디. 살려두어라. 내게 데려와. 받들겠습니다. 세뇌시키려고 하나봐. 자신의 수족으로 쓰려고. 어떡해. 제7장 학살 재개. 그동안 바깥 오크하트 캠프. 젠장, 이 쓰러진 나무는 치울 수가 없어. 내 순찰 차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겠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겠어. 조금 돌아가면 등산로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야겠어. 먼저 트렁크에서 화력을 좀 더 보충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 리볼버보다 장탄수는 적지만 위력은 더 세지. 샷건! 무기 단축키가 있네? 오케이. 왼쪽으로 쭉 가볼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요. 도착. 오크하트 캠프. 상담교사 오두막이 바로 저기 있겠지? 저게 전에는 상담교사였던 건가?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까지 퍼진 것 같군. 어서 지나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샷건으로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하다니. 이 괴물을 파괴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혹시 캠프장 주변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너무 궁금하니까 가게 가봐야지. 아, 이씨, 때로 아프다요. 그냥 싸대기만 때리네. 소리 케빈. 두 발밖에 장전을 못하네. 저 케빈은 완전히 감염됐어. 들어갈 방법이 없어. 시체가 떨어져. 꺄꼬꺄꼬꺄꼬꺄꼬꺄꼬꺄꼬. 아, 스파라 시트 베이베.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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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 야, 샷건 쏘기 되게 어렵다. 권총으로 상대해주마. 아니, 이동 속도 짱 빨라지. 아, 오케이, 컷! 와, 이 진짜 개빡 집중했다. 오래된 헛간 열쇠 사용. 부품을 몇 개 더 구하면 급조 화염방사계를 조립해서 상담교사 케빈의 입구를 막고 있는 저 괴물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 화염방사계? 여기도 다 오염됐어. 지금
아유 씨. 이 권총은 후딜이 없는데 샷건은 후딜이 있어요. 이렇게 딱 쏘고 장전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팡 쏘고 장전. 얘 제초기에 갈린 애 아니야? 하반신만 남은 애? 근데 왜 여기 있지? 쟤 완전 다른 곳에서 죽었던 애 아닌가? 그냥 괴물이 돼가지고 배회했나 보지. 등짐용 끈. 야, 야, 어이구 무서워! 햄피. 아이고 씨, 아이고, 으아. 지금. 오케이 컷. 아씨,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거? 아, 점점 피지컬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초반엔 완전 튜토리얼이었나봐. 안에는 남자친구가 있겠지? 아 남자친구 없겠다. 그 하반신만 남은 애가 여기에서 죽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아까 저 주인공이 나왔던 다람쥐 캐빈에 남자친구가 있었나 보다. 없어. 없어 없어. 근데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서플라이 쪽에 뭐가 있나보다. 문이 완전 개박살나있네요. 오, 뭐가 많아. 연료 주입기와 연료 탱크. 이걸로 마지막이야. 이제 전부 다 조립할 작업대만 찾으면 되겠어. 의료 키트. 비버 캐빈. 깜짝이야! 아유 너무 놀라서 반대로 쐈네. 아유 이씨! 야! 아이템. 아이고 맥스야, 그러지 마라. 너 사람 좋아했잖니. 아니 맥스야, 너 맷집이 왜 이렇게 세니? 살려주세요. 앙악. 앙악. 하, 잡았다. 편히 눈과 무렴 맥스야. 개 아프네. 개가 물어서 그런가. 여기 어디야? 화장실. 작업대만 찾으면 돼요. 지금 재료는 다 모았는데. 여기 있다. 뭔가가 퓨즈박스 바깥쪽을 씹어놓은 것 같은데. 우와 대박. 자, 이 정도면 될 거야. 사정거리가 짧고 매발 다시 장전해야지만 위력은 있겠지. 상담교사 오도막을 막고 있는 그 괴물을 요리해볼까? 대단한걸?
있다. 오! 효과 직방. 와, 한 방 쏘고 장전해야 돼. 와, 이거 그래도 뭐 위력이 강하니까 괜찮겠지? 아, 일단 권총 들고 다니잖아. 불안해. 야, 수컷바라기 잡아라. 야, 이 근방진 그물이 자식들. 쟤네 화염방사기로 한 번에 다 구워버릴 수 있으려나? 이제 궁금하네. 어, 이거 해보자. 안 되잖아? 한 마리당 한 말 한 발당 한 마리밖에 못 해보네. 어, 인형이다. 라디오. 어디 갔지, 주인공? 의료 키트. 아, 맞아. 쪽지를 봐야 되는구나. 아, 맞아, 맞아. 쪽지 남겨놓은 거. 여기 있다. 여기 쪽지가 있네. 이렇게 적혀있군. 테디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왔어요. 우리는 모두 죽었어요. 제가 초정령 다트로 놈을 쐈으니 추적기를 이용해 놈을 찾아서 복수해주세요. 애슐리. 벽에 있는 추적장치로 확인해봐야겠어. 저 이건가? 어디 보자. 화면에 표시가 떴어. 여기서 그리 멀지는 않은 곳이야. 애슐리, 이 똑똑한 녀석. 서둘러야겠어. 놈이 같은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니까. 최종장 지옥행. 8장이 마지막 장이었네요. 잠시 후 알 수 없는지요. 추적 신호는 여기서 끝나는군. 주변을 둘러봐야겠어. 목표 업데이트. 주변을 조사하세요. 얘가 어디야? 철창이 녹 쓸어서 열리지 않는군. 열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긴 옛 바커 부지인 것 같은데. 테디, 네 놈은 줄곧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건가? 오른쪽도 쭉 가볼까요? 오래된 아이스크림 트럭. 테디의 트럭인 것 같군. 꽤 망가졌지만 아직 작동할지도 몰라. 하지만 열쇠가 없는데. 여긴 어디지? 어? 의료키트. 인벤토리가 초기화됐네요. 장이 넘어가면서. 휴대용 사다리. 아, 정문이 안 열리나 보다. 네, 지금 들어가질까봐 정문 확인을 일부러 안 했는데 정문이 잠겨있어서 사다리로 위쪽을 통해서 가야 되나봐요.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어, 악마 인형이 있네요. 저기 있다. 오른쪽 위에 뚫린 창문. 그러네. 판자로 다 막혀있어가지고. 여깄다. 휴대용 사다리 사용됨. 올라가자. 우리 불쌍한 테디. 여긴 대체 뭐지? 커다란 함정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어머, 무서워. 어머. 이게 뭐지? 여기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혹시 순서대로 눌러야 돼요? 이거, 이거 아마도 왼쪽 끝이지 않을까. 응, 아니야? 그러니까 3, 4, 2, 1, 5인 듯? 빨리빨리 올라가라. 개 빠져가지고 말이야. 시카리 쇠질의 때로는 열 틈새가 안 보이는데 잠겨있어. 열쇠 구멍이나 문 손잡이도 없군. 올라가자. 야! 어? 화염방사기. 아! 야, 깜짝이야, 이씨. 죽어! 건방진 것. 플레임 앞에 무릎 꿇을 찌어다. 뭔가를 내렸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문이 열리겠죠? 아, 여기가 열렸네. 오케이. 쇠질의 때론 열 틈새가 안 보이는데 잠겨있어. 의료 키트가 이런 곳에도 존재한다니. 이거 사용하면 살 썩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건가? 오오, 대각선. 야, 전기 터블에 용가 스카르 게 말 깨버려 깨 똑똑똑 깨똑똑 깨똑똑. 야, 위치 악랄한 거 봐. 어? 벌레 나오는 위치. 야! 제가 매니! 아! 와, 전기톱으로 머리가 갈렸는데 살아있네? 대머리라 그런가? 미끄러진 건가? 너는 진짜. 이제 여기가 열렸구나. 헉! 폐같이 생겼어. 콩팥인가? 어? 어? 뭐야? 아, 얘네가 공격 판정일 때는 딜이 안 박혀. 이거 봐, 딜이 안 박힘. 화염방사기로 조지는 게 더 낫겠다. 으아이씨! 아야! 오케이. 아, 힘들어. 어, 문이 열렸다. 아이템 좀 쓸까? 오케이. 가자. 얘네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알에서 태어난 애들 아닐까? 화살표가 있네? 문양을 맞춰서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구멍이 있네?
화장실. 아이 까까 스크랙 까봐 티커. 이런. 야! 아니 피했는데? 쓰레기! 파란색이 공색에다. 파란색. 노란색이 미로라고 합시다. 파란색이 공세개, 노란색이 미로. 이제 핑크색과 초록색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겠죠? 야야야 장전 장전 안녕히 계세요. 아씨 놀래라. 왜 안 맞아 안 맞아. 아이 수고하세요. 아 나 한 대 맞음. 아이씨 장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미친 거 아님? 야야야 죽는다 죽는다. 아 화염방사기 실전용 아니야 이거. 이건 확실히 거대한 괴물 잡는 용인 것 같고. 샷건으로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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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어 진짜?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권총으로 가자. 딜레이가 너무 길어. 오케이 피했다. 왜 안 나가 총이? 야이씨. 오케이. 아, 나 죽는다. 이게 뭐야? 초록색이 안테나, 핑크색이 집게.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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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오케이 열렸고요. 뭐야 이거? 이곳은 악몽이나 다름없군. 분명히 초반까지만 해도 집이 좀 집다운 느낌이면 저 알 세 개 설마 또 쟤네들이야? 아니 아이 야 피했잖아요 이 쓰레기 게임아. 아우 야 진짜 많이 맞아야 되네. 우와 야 씨.
들어가 봅시다. 좋아, 회복템까지 얻었어. 엄청 큰 구멍이군.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벽을 부숴버린 것 같아. 어떤 괴물이 테디와 함께 이 아래에 숨어있는 거지? 테디가 가까이 있을 거야. 느껴진다고. 테디의 집을 조사하라. 아니 이렇게 큰 거를 나 혼자 어떻게 잡아요. 지금이라도 응원 요청하는 게. 빨리 치어리더 불러. 응원하라고. 뭐야 이건. 테디! 이 괴물, 오크하트 주민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우와, 야, 미친! 먹이를 주인님께. 야, 야, 선생님! 죄송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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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요. 아, 장전. 오케이, 터졌다. 총알이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있어. 놈이 땅에 있을 때 불태워야만 해. 아니 난 대사가 나오고 있길래 연출신인 줄 알고 멍 때리고 있었더니 땅에 박혀있을 때 불태워야 된다고? 놈이 땅에 있을 때 불태워야만 해. 아이 진짜 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피해야 되는구나. 아 이러면 쉽지. 안 쉽지. 피어. 아니 이게 맞는다고요? 선생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염이 닿지 않아. 아 촉수는 총으로 터뜨리고 몸체를 화염으로 조져야 돼. 너의 패턴은 완벽하게 파악했다. 뒤졌다 넌이지. 테디 너의 저주를 내가 풀어줄게. 확실하게 가까이 가서 조지기. 들어와. 선생님 겉머리가 나오는 건 솔직히 반칙이죠. 아니 개 미친 게임. 아! 아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 나 너무 억울해. 게임이 미쳤어요. 아! 채우기. 아이씨. 제발 죽어. 아 역시 쉽게 안 죽나.
아니 이게 이게 맞는다고? 아, 판정 진짜. 잠시만요. 장전. 파이어! 어, 잡았. 나 죽었는데? 저기요. 오케이 끝! 컷! 하... 드디어 그만 이쪽으로 오거라 테디. 내가 끝내겠다. 가지마 임마! 저 자식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테디의 트럭 열쇠. 아니 그럼 돌아가야 돼요? 문이 생겼네. 최종 보스도 아니야. 심지어 뭐지? 와, 방 꼬라지. 애슐리, 어, 안에 있다. 애슐리를 구해야 해. 이 쓸모없는 고깃덩이 같으니 전에도 날 실망시키지 않았더냐. 하지만 네 육신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내게 마지막으로 먹히거라 테디. 빠뜨겠습지다. 어머 오마이. 역겨워 죽겠군. 좋아 이 추한 개자식아, 이만 죽어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옷. 적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총을 쏴야겠어. 불은 전혀 효과가 없군. 어, 무서워. 아니 어떻게 피하는 거야? 아니 안 피해지는데? 아 무서워. 으아 피했다. 진짜 칼 같은 타이밍에 피해야 되네. 컷. 뭐야? 아 진짜 너네.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님. 아, 죽어. 죽어. 이 위에 촉수가 있었네. 아유, 미안. 화염방사에 안 통해요.
이거 뭐지? 불을 붙일 수 있네? 이게 뭐 하는 건데? 또 뭐 떨어지나? 어? 이번에는 뭔가 떨어졌는데 바로 탔는데? 어, 아니네. 나오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야, 처음이 제일 어려워. 지금 맵이 점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 야이씨, 때로! 아, 장전을 안 했네. 아이씨. 아니, 아, 왜 이상한 방향으로 피해? 나 잣된 것 같아. 야! 두 방이면 죽네? 샷건 두 방이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핫! 이제 나머지 구멍에다가 불을 붙이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재장전 한번 싹 다 하고. 이 밸브는 이 파이프의 연료 흐름을 제어해. 불을 다 붙이고. 와! 파이어! 와, 뭐야! 어, 나 죽는데. 해보. 끝났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 짓을 한 번 더 하라고? A few inches later. 됐어. 불 붙여. 죽어버려 이 괴물 녀석! 아! 지옥에서 불타라 이 괴물아! 우와, 야 대박. 와, 도트 진짜 잘 찍었다. 대박. 하, 아직 숨은 쉬고 있군. 이곳은 곧 무너질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해. 어, 빠져나왔어. 어머머머머. 애슐리 감염된 건 아니겠지? 왜 얘를 산채로 데려오라고 했을까? 어서 나가야겠어. 오, 테디의 트럭. 어? 야, 왜 백미러로 애슐리가 보일까? 나 너무 불안해. 간신히 목숨만 건져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지. 오크하트는 테디와 그 괴물에 얼마나 감염되어 있었단 말인가. 에이스, 헤들리, 사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죽었어. 그 누구도 구하지 못했지. 하지만 적어도 이 여자만큼은 구했잖아. 애슐리, 이제 넌 안전해. 악몽이 마침내 끝났으니까. 안돼! 이렇게 끝나버렸군요. 와, 야, 근데 진짜
재밌다. 처음에는 좀 약간 내가 뭐 취하는 액션이 따로 없이 그냥 쭉 스토리 진행하는 것만 보는 느낌인 건가? 뭐 내가 조작하는 게 별 게 없네? 약간 좌우로만 움직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개피지컬 게임이 되면서 스토리도 즐기고 액션성도 충분히 살리고 특히 이 브금과 도트의 연출이 나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연출이 이 게임을 굉장히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엔딩 크레딧 브금까지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 지금 뭐가 열렸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잉? 미니게임인가?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탑스는 서퍼 더 나이트에서 패배했고 그의 소스코드는 파괴되었지만 레비아탄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제작자 단테 라멘토가 만든 또 다른 게임의 프로토타입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토타입 안에는 미스터 탑스의 복사본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미스터 탑스의 광란의 살인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스터 탑스는 이 레트로 호러 핵앤슬래시 게임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00개의 영혼 에너지를 흡사해 현실 세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맵을 돌아다니며 아무 의심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미스터 탑스만 이 영혼을 추구하는 유일한 괴물은 아닙니다. 행운을 빕니다. 어? 공격을 하면 오른쪽에 스태미나가 다네요. 조금씩. 야, 시민들 어딨냐? 이리 와라. 미니게임인가 봐. 한번 해보자. 오, 스페이스로 대쉬. 공격과 스태미나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달리기 게이지가 따로 있네. 이게 또 웃긴 게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전방으로 돌진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가 왼쪽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왼쪽으로 돌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도 위아래로 대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방에 죽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해요? 헬로. 나의 미스터 클로우의 발톱을 비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반가 반가. 어디 가요? 히히 재밌당. 아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고. 그만할까? 자 맞다 봤다. 똥맛이었다. 테디의 놀이방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뭐야 무서워. 어 뭐야. 아 수집품 상호작용 가능해. 시작은 좋았지만 더 많은 게 필요해. 오 다 모았네. 오 다 모았더니 Best Friends. 둘이 베스트 프렌드. 귀여워. 그래 테디 그래. 나가서 신선한 음식을 좀 찾거라. 배가 고프다. 그랬군요. 잘 봤다. 자 테러 앳 오크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관종료.